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신명기 말씀은 광야를 약속의 땅으로 바꾸는 비결입니다. 근데 사실은 모순된 표현이죠. 광야는 광야이고 또 약속의 땅은 약속의 땅인데 어떻게 광야가 약속의 땅이 되는가? 예,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약속의 땅은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그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더 이상 약속의 땅이라는 말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무슨 약속이 있는지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이 약속의 땅은 아니다. 약속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약속의 사람이 있는 곳이 약속의 땅이었죠. 그래서 어디든지 광야가 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요즘 미국이 세계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그 모습에서 조금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영원한 약속의 땅은 없구나. 누가 그곳에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말씀의 능력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고요. 두 분 목사님이 변함없이 오늘 멋지게 말씀을 열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 사람이. 그치. 아, 역시 말씀이야. 조용히 하세요. 제가 왔다는 거 알려주면 안 돼요? 예수님이라 눈 마주치면 안 되거든요. 아, 무거. 아, 이게 뭐냐고요? 이게 뭐냐하면 바로 저의 슬픔 주머니예요. 저의 슬픔이라 문제가요. 여기에 이렇게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슬픔이 많은 저를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아마 아무도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슬픔이를 만나기로 했는데 응? 왜 슬픔이가 아직 안 오지? 어디 간 걸까? 분명히 예수님도 저를 싫어하실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지만 갈 수 없어요. 저는 숨어야 해요. 안 되겠다. 슬픔이를 찾으러 가야겠어. 슬픔아 어디니? 슬픔아! 슬픔아! 어, 혹시 한마음교회에서 가장 슬픈 사람? 슬픔이 갔어요? 혹시 어머. 아니에요? 슬픔 많은 신분? 어, 이렇게 활발할 수가. 네, 슬픔아 내가 너를 찾고 있어. 너에게 해줄 말이 있다고. 슬픔아 어디니? 어, 여기 있다. 슬픔아 너 왜 숨어있어? 저 가까이 오지 마세요. 왜? 저는요 슬픔이 많은 사람이라고요.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뭐라고? 너의 이 문제는 네 스스로 해결해야 돼. 너의 문제 슬픔 너가 다 힘으로 해결해야 돼 라고 이야기해서요. 제가 막 이 슬픔을 덜어보려고 덜어보려고 했지만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더 못난 사람이 된 것 같다고요. 나라면 그렇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을 거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얘기했어? 아니요 아니요 잠깐만 제가 저 예수님이랑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저 멀어질 거예요. 왜 왜? 딱딱딱 거기 딱 그 정도 요 정도 딱 좋아요. 네. 뭐냐면요 예수님이 가까이 와가지고 내 슬픔 주머니 안을 다 들여다 보면요 분명히 저를 싫어하실 게 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멀어질 거예요. 슬픔아 내가 그 문제를 도와줄게. 이렇게 하면 너는 슬픔 가운데 있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의 그 가득한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지 않을 거야. 도대체 어떡해요? 그건 바로 너의 그 슬픔 주머니를 나에게 주렴.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가져가 줄게. 이거 이래봬도 꽤 무게 나가요. 꽤 무거운데 아이 그 괜히 가져가셨다가 무겁다고 다시 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리 줘봐. 아
혹시 제가 이거를 맡기는 돈을 드리기 저한테 라인하우스 하나 있긴 한데 혹시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난 너에게 돈을 받고 이거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주렴. 내가 공짜로 해결해 줄게. 공짜로요? 그럼 여기 어이차. 슬픔 이제 어떠니? 이제 저를 묶고 있는 게 다 사라졌어요. 저 이제 너무너무 가벼워요. 내 안에요 기쁨도 막 송송송송 올라오고요. 막 손과 발도 춤추고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저 이제 사람들한테 가까이 갈 수도 있고요. 예수님한테도 가까이 갈 수 있어요. 너무 좋아요. 우리 슬픔이가 이렇게 기뻐하니 나도 행복하구나. 진짜요? 이참에 너의 이름을 바꿔주면 좋겠는데. 내 이름? 슬픔이가 아니라 축복이로 말이야. 축복이? 마음에 들어. 그런데요. 제가 축복이가 됐지만 또 예수님이랑 멀어지게 하는 그런 마음이랑 생각이랑 그런 죄들이랑 막 생기면 그땐 어떡하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내가 너에게 이미 말해주었거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단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기는 힘이 있다고. 이기는 힘이 이 안에 있다고요? 정말요? 그러면 저 이기는 힘 바로 그 말씀을 붙잡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가 될 거예요. 예수님 저랑 같이 성경 읽으러 가요. 그래 우리 이제 말씀으로 힘을 얻자고. 화이팅!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같이 읽을까요? 저주와 축복의 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슬픈 이야기들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 모세는 하나님의 생각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전쟁이 있을 거고요. 또 무고한 살인 사건도 일어날 거라고. 갈등도 생길 거고 실종도 있고 또 재판과 재판을 통한 형의 판결도 집행도 있을 거라. 오늘 말씀처럼 죽을 죄를 범한 사람이 사형 언도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고 죽은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 약속의 땅도 별거 없네. 세상 사람 사는 곳에는 어디나 다 슬픈 이야기들이 있기 마련이지.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슬픈 이야기는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프기 때문에 슬픈 것은 아니에요. 헤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마음이 우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개입해 들어와서 그것을 불행하고 슬프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는 뭐냐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생각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죄는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생각. 그 생각을 퍼뜨리는 게 저주예요. 그런데 이 저주가 힘이 있어. 그렇죠? 예, 그거는 이 메브리코 마귀 할머님이 거스 거스 그것만이 저주는 아니고요. 또 인형을 어두운 지하실에다가 해놓고 바늘로 찍는 거 그것만이 저주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 불행한 생각은 죄가 우리 안에 찾아 들어와서 우리를 뭐로 만드느냐면 빚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네가 뭐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아까 슬픔이가 얘기했잖아요. 네가 해결해야 돼. 그 생각을 할수록 더 슬퍼지는 거야. 네가 해결해야 돼. 결자해지. 예? Fair was a principle. 네가 뿌렸으니까 네가 싼 거 네가 거둬. 라고 말하는 거야. 꼭 나도 알아. 나도 알아.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엄마 모르기 전에 해결해야 돼. 아빠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예? 아빠가 알면 큰일 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빚쟁이로 만들어요. 그럼 갚으면 되잖아요. 그죠? 갚으면 되잖아. 근데 갚아지지가 않아요. 갚아지지가 않아. 미워했던 거 내가 다 청산했다고 했는데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요. 내가 그때 바보 같지? 왜 그렇게 했을까? 아니야. 지나갔어. 내일은 태양이 떠오를 거야. 그랬는데 또다시 데자뷰, 내 인생에 발목을 잡아요.
헤어날 수가 없어요. 이자는 이자대로 늘어나고 원금은 원금대로 늘어나서 더 이상 갚을 수 없는 채무자가. 저주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이 어느 날 가다 보니까 전부 다 피해자가 된단 말이에요. 슬픔 없는 사람이 없고요. 상처 없는 사람이 없고 우울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그리고 증오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주의 전염력입니다. 마치 면역되지 않는 바이러스와 같은 거예요. 축복은 뭐냐? 축복은 알고 싶어요? 축복은 그러면 그 빚을 다 갚아버린 것이다? 아니요. 그것은 죄를 인정해주는 거잖아요. 저주가 갖는 힘을 우리가 인정하고 항복하는 거잖아요. 그래, 갚을게, 갚을게. 내 잘못이니까 갚을게. 그래서는 갚을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축복은 뭐냐면 이거 하나님께로 갖고 가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나서도 좀 이게 진부하게 들려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하도 많이 쓰는 말이어서 하나님께 가지고 간다. 이게 무슨 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만이 저주를 이겨낼 수 있다고요. 빚 갚는, 달라는 대로 빚 갚는 게 아니고 이길 수 있는 분이시라고요. 저주와 축복을 갈라낼 수 있는 분이라고요. 제가 최근 몇 주 동안 소돔과 고모라의 법칙 얘기해왔죠. 건성으로 들으신 분은 목사님이 얘기는 하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법칙이 뭐야? 성경에 아브라함 때에 소돔과 고모라라는 아주 상징적인 타락한 도시가 있어요. 그것은 정말 세상의 악이야. 그래서 더 퍼져가기 전에 없애는 게 제일 좋아. 소돔과 고모라는 없애버려.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 너무나 탐욕하고 음란하고 악한 도시.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10명만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그 성을 살려두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10명의 의인이 소돔과 고모라를 구한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법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이 도대체 뭐를 했길래? 이 말씀을 적용시키자면 그 10명을 통해서 저주와 축복이 갈린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10명이 있으면 저주와 축복이 갈린다. 오늘 그 얘기예요.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의 능력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말씀의 구별하는 힘, 공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 공의의 말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얘기하죠? 예,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아, 하나님이 엄격하다 그런 뜻이구나. 그냥 잘못하면 혼내줄 거야. 그런 얘기, 그런데 그 사실은 그 말씀을 따져 들어가고 보면 말씀의 무슨 힘 때문이냐면 구별하는 힘 때문이에요, 구별. 구별이 뭐예요? 우리가 몸이 아파. 그럼 어떡해요? 옛날에는 설탕물 먹었죠. 그래도 안 먹으면 소금물 먹고, 그죠? 예. 그리고 벌에 쏘이면 뭐 발라요? 된장. 세대가 비슷하신가 봐요. 된장 바르고 뭐 대충. 그것도 없으면 뭘 발라요? 오, 침. 야, 굉장한. 예, 침 발라. 발이 저려도 침 바르고. 저는 손을 소독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이 물려도 침발. 예. 예. IQ30은 예. 다리가 가려우면 어떻게 긁는다고요? 예. 손을 긁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딱 붙인다잖아요. 60년대 유머야. 그런데 이 말씀에 구별하는 능력, 하나님의 이 공의의 말씀은 우리를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스캔하는 거예요. 엑스레이 찍고 MRT 찍고 CT 찍으면 우리 안에 스캔이 쫙 되잖아요. 그래서 아픈 부위 또 뭔가 변형된 세포 를 딱 찾아내서 병의 원인만 따로 구별을 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능력입니다.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각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와서 우리를 스캔해내면서 죄된 생각, 탐욕, 음란함, 이기심, 정욕, 잘못된 것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찾아서 구별해내요. 아니 나는 비전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스캔해보니까 턱도 없는 욕망이야. 사랑이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스캔해보니까 그냥 음란한 생각이야. 사랑이 아니었고요. 예.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구별해내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엄격한 기준을 통해서. 저희 형님이 이제 은퇴하셨는데 어디 연구소에 연구원으로 이랬었냐면 표준연구소에 대덕에 가면 표준연구소. 표준연구소는 뭐냐면요. 모든 단위, 측정 이런 데 그 표준의 스탠다드를 정하고 그것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도량형, 모든 기준, 그 표준이 있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이 분명해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측정해서 스캔을 해내고 구별을 해내는 거예요. 그게 1단계예요. 그래야 우리는 저주를 이길 수 있다고, 우리 안에 파고드는 슬픔을 이길 수 있다고, 우리들의 아들과 딸들이 이유 없이 아프고 이유 없이 마음이 상하고 이유 없이 자존감이 짓눌리고 그 이유들을 말씀이 들어가서 스캔해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좀 무섭겠죠? 모든 생각을 다 구별하고 찾아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비판하기 위한 게 아니거든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정의가 뭐냐 비판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정부가 문제다, 정치가 문제다, 아 기독교인들 니들은 더 문제야, 예,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문제라고, 그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던 일이에요. 그들은 예수님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문제점만 찾아냈어요. 아니죠. 이것은 말씀의 능력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것은 죄를 정당화시켜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표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변할 수 없는 만세반석이신 표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빛과 어둠을 구별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생명을 다른 생명체와 구별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소나 그리고 양이나 말이나 그리고 강아지와는 다른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섞으면 안 돼요. 욕망을 비전이라고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죄가 가져다 주는 저주를 슬픔이라고 미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된 욕구를 사랑이라고 우리가 떠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고, 할 수 없어요 라고 물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를 이겨낼 수 없다. 말씀에 구별하는 힘을 더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말씀의 힘은 같이 읽을까요? 말씀에 제어하는 힘, 권세입니다. 말씀에는 권세가 있다고 그러죠? 예,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찬양.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권세가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소자에게서 나오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게 적당히 숨어 있었는데 그 말씀이 구별을 탁 하고 스캔을 해가지고 권세 있게 그러니까 나오죠.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그러니까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비탈길로 내려가서 그 군대마귀가 다 죽어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죄의 생각을 따로 구별해내시어서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체가 드러났으니까 날뛰겠죠.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 한번 해볼 거야? 나 이제 이판사판이야. 죄가 그렇게 덤비면 무서워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말씀은
꼼짝없이 제어하고 묶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죄의 힘과 부정성이 꼼짝 못하게 붙들어 놓는 거예요. 말씀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빛은 어두움을 꼼짝 못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더러운 옛 성품을 제어하고 꼼짝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잖아요. 말씀 정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이상하게 죄짓기가 어려워. 여러분이 훌륭해졌기 때문이라고요? 아니죠. 한 개도 안 훌륭해졌어. 여러분이 알잖아요. 그죠? 훌륭해진 게 하나도 없는데 이상하게 죄짓기가 어려워. 그 이유는 제어하는 힘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어하는 힘. 그래서 죄의 성품이 제어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위가 제어를 당해. 이상하죠? 독일 사람들이 외국 사람하고 많이 있어도 독일 안에서는요. 독일 사람들이 전체 문화와 분위기를 주도해가요. 그죠? 이상하죠? 난민들이 들어오고 외국인들이 많이 살지만 독일 사람 몇 사람 있으면 그 사람들이 주도해가요. 서로 다른데 생각도 다르고. 왜냐하면 그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그들이 뭔가 제어하는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쓰레기를 버리는데 그냥 버릴까 하다가도 독일 사람이 볼지 몰라. 그러니까 모범적으로 박스는 부수고 뜯고 거기에 테이프 붙어 있으면 또 테이프 쭉 뜯어서 그거는 재활용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종이는 종이대로 각을 맞춰 찢어서 모아가지고 종이 박스에다 넣고 아 독일 할머니가 좀 봐주면 좋겠다. 아 그러면 아우스 코레아 야 오케이 예 좋잖아요. 예. 그게 뭐냐면은 제어하는 힘이에요. 말씀의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게 될 거예요. 빚 갚아 니들 때문이야 하던 그 저주의 힘들이 눈치를 볼 거예요. 아 저기 말씀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죄와 사탄의 권세가 제어당하고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을 덧입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의 힘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에 압도하는 힘 은혜입니다. 은혜의 말씀,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 그걸 사람들이 그냥 가볍게 생각해서 감정적인 차원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얘기를 듣는데 목사님이 어머니 얘기하는데 나도 그냥 동병상린 약간의 눈물이 났어. 근데 그것뿐이었어. 감정적인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찬양을 들으니까 마음에 와 다. 근데 뭐 그건 트로트를 들을 때나 비슷해. 그냥 그리운 내 할 때나 은혜로다 비슷해. 그냥 감정이 비슷해. 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은혜는 근데 틀렸습니다. 그거 갖고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해. 옆에 분에게 좀 얘기해 주세요. 아무것도 못한데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아무것도 못해. 아니죠. 말씀의 은혜란 뭐냐면은요 질적으로 압도하는 힘입니다. 그건 뭐냐면 잉크 한 방울을 물 한 컵에다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기는 못 먹지. 파란색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물 한 컵이 전체가 순간적으로 파랗게 돼버려요. 그게 뭐냐면요 질적으로 압도해버리는 거야. 양적으로 압도하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압도해서 질적으로 변화를 일으켜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질적으로 압도하는 힘이에요. 1대1로 갚으면요 평생 못 갚아요. 평생 못 갚아. 압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구별하고 제어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변화시켜요. 그래서 물이 끓어 넘치는 거예요. 열매가 하나만 날 줄 알았더니 끝없이 열리는 거야. 끝없이 열리는 거예요. 예. 빛이 한없이 퍼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을 확 돌려놓아 버려요. 그게
질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변화의 능력을 가져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교인 중에 제자반하신 우리 형제님 중에 그런 고백을 했죠. 나는 프로 불편러였습니다. 모든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비판적인 눈으로 보고 그래서 나도 불편하고 남도 불편하게 만들고 거기까지는 얘기 안 했는데 제 생각에 그래요. 그랬는데 그분이 어느 순간에 뇌관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프로 불편러가 순둥이가 된 거죠. 은혜의 사람이 되었어요. 섬김이가 되는 거예요. 어디선가 듣고 있다면 지금도 그렇다고 말해주세요. 예.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기복신앙이냐? 아니죠. 왜냐하면 30배, 하나님의 은혜는 30배, 60배, 100배가 됩니다. 그래, 교회 다니는 너희들은 그 많은 거 좋아하지? 뭐 60배, 100배 되고 부자 되는 거 좋아하지? 그거 다 기복신앙이야. 아니죠. 아니죠. 그건 기복신앙이 아니죠. 기도하면 100배가 되던가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질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열 명이 만 명을 움직이는 거, 그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죠? 우리가 어디서 가서 특허를 따면 그거 하나로 100만 개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와서 압도해버리면 1대1로 빚 갚는 게 아니라 100배의 영향력을 미친다, 그런 거예요. 종교적인 주술이냐? 아니죠. 퀀티티를 퀄리티로 바꾸는 거죠. 양을 질의 문제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더듬기를 축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법칙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왜 10명의 의인일까요? 그 10명이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을 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럼 10명 빼면 몇 명이에요? 산수시간 9,990명이죠. 그러면 10명이 9,990명을 말로 설득하는 걸까요? 독일어 속담에도 바보들이나 위버레덴한다 그러죠? 예, 말로 설득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말로 사람 설득 안 당해요.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말로 설득을 당한다고요? 아니요. 저는 그게 헛된 거라는 거 옛날에 진즉 알았어요. 설득은 어려워. 그러면 10명이 뭐를 하는 걸까요? 9,990명이 못하는 선한 일을 대신해준다? 아니죠. 그거는 형벌이죠. 그러면 죄인들이 의인들을 부려먹을 것 아니에요. 야, 예수 믿는 이리 와. 오른밤 돼. 왼밤 왜 안 돼? 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잖아. 오른밤 되면 왼밤도 되라고. 나 지금 오리 간다? 너 심리 같이 갈 거지? 안 가? 저 죄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질로 삼아요? 아니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형벌인 거예요. 그러면 의인들은 빼앗긴 마음으로 불행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10명이 어떻게 9,990명을 움직이는 거냐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능력이 그들을 대표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광고에서 얘기한 것처럼 성을 빼앗았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올라가서 깃발을 꺾어버리고 새로운 깃발을 꽂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성의 주인이 바뀌었구나. 제가 프랑스 쪽으로 프라이부크 쪽에서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면 프라이부크 전에도 빠지는 길이 있네요. 네. 이제 스트라스부르크를 가려면 프랑스 국경을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컨트롤도 안 하죠. 그냥 길 가다 보면 프랑스예요. 근데 몰라요? 알아요. 금방 알아요. 그거 국경 길 하나 지났는데 금방 알아요. 표지판도 달라요. 뱅뷰니 다르다고. 그리고 모든 게 달라. 언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리고 사람들의 얼굴도 좀씩 달라요. 대표성이 바뀌니까 모든 게 달라지는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깃발을 꽂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될 때 여러분 모든 것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 10명이 가서 깃발을 꼽으면 소돔과 고모라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을이 어떻게 하면 잘 살게 되느냐? 100명이 살아요. 그러면 정의롭고 자상하고 지혜로운 이장한 사람이 있으면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100명은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그 이장이 알려주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축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축구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저는 사람을 좋아하니까 예전에 도르트문트와 바이에른 뮌헨에서 유명했던 축구 감독이 있었어요. 옛날 축구 좋아하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옷마 히츠펠트라는 사람이에요. 예, 그분이 그 교직 과정에서 수학 선생님 자격도 딴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축구 감독을 했는데 분데스리가가 전성기 때 우승 제적이었어요. 도르트문트 바이에른 뮌헨에서 이 독일 마이스터를 7번이나 했거든요. 안 놀래네. 축구 안 좋아하나 봐요. 그 어려운 일이에요. 절대적으로 어려운 일이야. 그런데 이분이 싸납게 생기고 목소리가 크냐? 아니거든요. 점정말 점잖은 신사예요. 바바리 코트 너무나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말도 조용조용히 하고 헤어스타일도 멋있어요. 근데 그가 우승 제적이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뭐 도이치 포칼, 벨트 포칼 많이 하고 그리고 거의 해마다 올해 감독으로 키커지 어디에 계속 당선이 되는 거예요. 아주 전설적인 감독이었는데 그에게 무슨 능력이 그렇게 있을까? 그는 그 특집 방송에서 혹은 가까운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 아주 아로간트하고 교만하고 자존심 강한 톱스타들을 모아놓은 그 축구클럽에서 이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제압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전과 그 철학을 그 선수들에게 주입시켜서 그대로 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걸 누구나 다 인정해요. 그가 얘기하면 말이 다 통한다. 그 선수들을 제압해낸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의 힘이에요. 생각의 힘이고. 한갓 축구 감독의 말도 그가 바로 서 있을 때 그들을 구별해내고 제압하고 이끌고 가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바이에른 뮌헨의 그 사무총장이 누구였냐면 울리 헤네스라는 울리 헤네스라는 뭐 중요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죠? 그분이 지금 뭐 프레지던트 하고 있는데 그 울리 헤네스가 보통 사무총장이면요 감독하고는 견제 세력이에요. 근데 그때 그 사무총장이 TV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바이에른 뮌헨은 히츠펠트 감독 한 사람 있으면 됩니다. 그가 하는 일은 뭐든지 옳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마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옳거니 바로 저거야.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전적으로 옳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깃발 꽂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10명이 서 있으면요 세상에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저 사람만 있으면 돼. 그 사람이 하는 것은 다 오라.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탓하지 말고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있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로 선포하면 직장에서 이상하다 그러니까 속으로 선포하세요. 속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구별하시는 공의로운 말씀 그리고 제압하는 권세 있는 말씀 질적으로 압도하고 변화시키는 은혜로운 말씀 그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저주받은 죽음, 그러나 약속의 땅에 밤새도록 그 저주를 잊지 않게 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어떻게?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 답을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값주고 사셨으니 substitution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서 해결하여 주셨으니 다시는 너희에게 저주가 없을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델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세상 사람들이 다 의로웠나요? 아니죠. 형편없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 의로우셨어요. 제 돌아가신 아버님은 그 예수님을 항상 의인 예수님이라고 부르셨어요. 의인 예수님. 우리는 그분을 닮기 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 한 사람이면 되었다고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다시 은혜가 왕노릇하기 시작했다고요, 여러분. 그의 말씀은 교묘하게 감정을 달래는 기교나 말을 듣고 나면 속생각이 뭔지를 알쏭달쏭하는 애매한 레토릭이 아니었고 그분의 말씀은 곧 능력이었습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났고요. 에바다 하니까 눈이 뜨고 씻어졌고요.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들은 그물을 그 자리에서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서 빚진 자처럼 살지 마세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데 쫓기듯이 살지 마세요.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요? 없으니까 구했는데 받았다고요? 받은 줄로? 그만큼 확실하다 그런 거예요. 그만큼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신실하시다 그런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얘기한 것도 다 그대로 됐어요. 제 아내가 얘기한 것도 뭐 거짓 다 돼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할렐루야. 저주에서 축복으로 단숨에 건너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그 승리의 깃발 높이 흔들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응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슬픔을 주님 희락으로 바꾸시겠다고 하십니다. 제 대신 저주받은 슬픔의 상징인 제 대신 너희들의 머리에 화관을 씌워주마. 너희들에게 기쁨의 옷을 입혀주마.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슬픔 많은 세상에 예수님은 오셔서 신랑이 너희에게 왔으니 기뻐해라. 신랑이 있을 때 너희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병상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손실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표적인 사람들이니까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믿으니까 주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주님 우리는 그렇게 가겠습니다. 응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